오늘은 9월 18일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었죠.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승리에 도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반드시 그들이 이길 줄로 알고 마음을 푹 놓게 돼요. 반면에 11지파는 두 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는 베냐민이 패배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두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한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쓰여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11지파는 두 번의 패배로 겸손해졌고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로 승리에 도취된 교만함이 있었고 결국은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화와 멸망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미 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오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바라보는 시선이 편협해져요. 또 승리할 거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때마다 이 교만함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편협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정말로 오만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교만해질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어떤 여지를 남겨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정말로 겸손할 만한 성공만 주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기뻐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율하신다.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1절부터 44절을 보게 되면 교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패배해요. 그것이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돼요. 매우 급작스러운 반전이에요. 그들이 쌓아 올렸던 공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성공의 탑이 급작스럽게 무너져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성공은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성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